오케이. 종룡이는 F의 3인가요? 아니요. 6이네요. F의 6인가요? 예. 중요 문장들입니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어, 뭐야, 바뀌었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I can breathe. I can breathe. I can breathe. 오케이. I can breathe. 그러면 여기에 이런 말을 덧붙일 수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코로 숨 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 can breathe. 나의 코로, 나의 코를 사용하여라는 말은 with my nose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코로 숨 쉴 수 있어요. 나는 코로 숨 쉴 수 있어요. I can breathe with my nose. 오케이. With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With은 최소한 세 가지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With의 뜻은 알고 있는 뜻 말해 보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모릅니까? 네. 어제 단어 할 때 했는데요. 기억력이.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여기서 첫 번째 뜻 모모와 함께. 두 번째 뜻 모모의 가진. 세 번째 뜻 모모로 모모를 사용하여. 오케이. With my nose의 with은 이 세 가지 뜻 중에 뭐예요? 모모를 사용하여? 오케이. 나는 나의 코를 사용해서 숨을 쉴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위세 세 가지 뜻은 세 가지 뜻 뭐뭐가 있다고요?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로 뭐뭐를 위하여. 네. 아니 사용하여. 뭐뭐로 하고 뭐뭐를 사용하여는 똑같은 뜻이죠. 위세 세 가지 뜻이 뭐뭐라고요? 뭐뭐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아, 예. 첫 번째가 기억이 안 난다. 또 기억이 안 납니까? 예. 곤란하네요. 아, 모모와 함께구나. 위세 세 가지 뜻은 뭐라고요? 모모와 함께 모모를 가진 모모를 사용하여. 함께 가진 사용하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go there. Meet men. With mom. 아, 맘이에요? I go there with mom. 뭔 뜻일까요? I go there with mom. 나는 거기 가. 나는 간다. 거기에 엄마와 함께. 여기서 위세 뜻은 1번 뭐? 엄마와 함께.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서 더 뭐지 저거? Girl. 아, 걸이구나. The girl with long hair이네. My sister. 이거 뭐 요렇게 선생님 칸이 좁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엄청 기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The girl. 그 여... 읽어보세요.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무슨 뜻일까요? 처음은 모르겠다.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아이는 나의 여자 형제다. 아. 나의 시스터다. 긴 머리를 가진 그 여자는 나의 시스터입니다. 더... 에? 읽어요? The girl.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여기에서 with의 뜻은? with의 뜻은 뭐뭐를 가진. 오케이. 나는 코를 사용해서 숨 쉴 수 있다. I can breathe with my nose. 여기서 with의 뜻은? 뭐뭐를 사용하여. 오케이. 그래서 위세 세 가지 뜻이 뭐뭐가 있다고요? 뭐뭐를... 아, 잠시만요. 처음부터 할게요.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오케이. 왜 이렇게 느리지? 속도가? 컴퓨터가 가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나의 코를 사용하여가 뭐라고요? I can breathe with my nose. 나의 코를 사용하여가 뭐라고요? 그래서 With my nose. 오케이. 그러면 breathe의 뜻은 Breathe의 뜻은 숨 쉬다. 무슨 씨예요? 바다씨. 나의 코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나는 나의 코로 숨쉴수 있다라는 표현도 누가다 문장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는 다숨 숨쉴쉴수수 있다. 있다. 영어에서 똑같이 표시해 보겠습니다. 누가 I 네. 다 can breathe. Breathe.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뭐예요?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양념식 캔이죠. 아, 양념식 캔이구나. 양념식 양념식 can 뭐뭐 할수 있다. 양념식 will 뭐뭐 할 것이다. 그래, 캔이 양념식 양념식이지. may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잊고 있었다. 캔이 뭐뭐 해야만 양념식이라는 거. 한다는 뭐야?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양념식 should. Should. 양념식 캔이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be 동사 하다시 비 양념시 양념시 중에서 양념시네요. 아 자, 그러면 너는 너의 코로 뭘할수 있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 너는 너의 코로 뭘할수 있냐고요? 너는 무엇을 할수 있니? What can do you 아 what can you 구나 you 너는 do 뭘할수 있니? with 넌뭘할수 your 있니? nose 넌뭘 아니구나 할수 있니? 아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너뭐할수 있니? what can you do 너는 너의 코로 뭐할수 있니? 나는 너의 코로 말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ith my nose? 아니, with your nose? 그렇죠. 그럼 묻고 답하기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했더니 대답이? I can breathe with my nose. I can breathe with my nose. 조금 더 빠르게 묻고 답하기. 너는 코로 뭐할수 있니? 나는 나의 코로 숨쉴수 있어. What can do you? 아,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What? 빠르게요?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그랬더니 I can breathe with my nose. Breathe in my nose. 오케이, 드디어 한 문장 했어. 와. 계속해서 I can walk I can walk. with my legs. 그렇죠. 나는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어요. 아니, 걸을 수 있습니다요. 예. I can walk with my legs. 오케이. 그래서 뭔 with my 소리야? legs의 뜻은 With my legs의 뜻은요. With가 뭐지? 아, 사용하였구나. 뭐뭐로 뭐뭐를 사용하여였잖아요. 네, 그건 기억하는데. 그럼 여섯 가지 with my legs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 다리로. What? 넌 what 내 다리 여기 있네. 아. 내 다리 my legs what 무엇 내 다리. 내 다리를 사용하여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물었지. 내 다리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지? 내 다리를 사용해서 내 다리로는 언제 여섯 가지 후는 질문 뭐가 아니고 있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잘하네요. 너는 왜 걸을 수 있니? 너는 어떤 걸을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걸을 수 있니? 너는 무엇 걸을 수 있니? 넌 누구 걸을 수 있니? 너는 어디 걸을 수 있니? 너는 언제 걸을 수 있니?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 왜 걸을 수 있어? 넌 도대체 왜 걸을 수 있는 거야? 다리로 걸을 수 있어. 이럽니까? 너는 어떻게 걸을 수 있니? 난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 내 다리를 사용하여는 뭐를 얘기한 겁니까? 방법. 방법이죠, 방법. 네. 응? 어떻게 걸을 수 있다고?
어떻게 걸을 수 있다고?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다고. 어떻게 걸을 수 있다고? 나의 다리를 사용하여. 그럼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can do you with your legs? 뭐래요? 이 대답이 듣고 싶다는데 질문 속에 들어갑니까? How can you? 뭐지 저거? 아, walk구나. 읽어 보세요. How can you walk? How can you walk? 가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어떻게 걸을 수 있니? How의 두 가지 뜻. How의 어떤 어떻게?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어떻게? 어떻게 너는 걸을 수 있니? 이리 답 듣고 싶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인가? How can you walk? 걸을 수 있는 방법을 묻고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다리로 걸을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네요. 네. 예,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alk요. 넌 다리로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What can 넌, do you? 뭐라고? What can do you? What can do you 같은 소리. 아, 아니구나. You do구나. 나 왜 자꾸 do you라고 읽냐?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너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너의 다리로. With your legs. 오케이. 그래서 다리로 뭐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해 봅니다. 와, 다리에서 뭐 할 수 있는지요? 어, 너 다리로 뭐 할 수 있어?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했더니 대답이 I can walk with my legs. Okay, with my leg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ith my legs요. How can you walk? 자, 그래서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이제 묻고 답하는 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넌 어떻게 걸을 수 있어? How can you walk? 했더니 I can I can walk with my legs. 방금 말한 거에서 how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는 뭐예요? With my legs. I can walk. 와. 아, 기억났다. 저거 뭐였는지. I can snore. I can snore. With my nose. 됐습니까? With my nose의 뜻은? With my nose의 뜻은 코를 사용하여. 아니, 나의 코를 사용하여. With의 세 가지 뜻. With의 세 가지 뜻은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지금은 무슨 뜻? 사용하여.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 코를 사용하여는 뭐라고 물었을 때 툭 튀어나온다더이다. How? 어떻게 코를 사용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can you nose? 뭐지? 너 코를 어떻게 고를 수 있니? 아, 라고 물으면 되겠네. How can you snore? I can snore with my nose.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can you snore? I can snore with my nose. 오케이. Snore의 뜻은? Snore의 뜻은 코 골다. 무슨 시? 하다시.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속에 숨어 있는 모든 하다시 속에 들어 있는 뭐? 두. 두를 사용해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at can you do? 두라고 할 뻔했네. 맞나? 뭐라고 물어본다.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With my nose. With your nose. 아, with your nose. 너는 내 코로 뭘 할 수 있는지 모릅니까? 응? 너 내 코로 뭐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제대로 잘못 읽었는데. 다음 문장. 다음은 뭐지? 어, I can sing. I can sing. 아, with my 입이. 잠깐만, 입이 뭐였지? 아, 마우스. 나는 내 입으로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I can sing with my nose. Sing의 뜻은? 마우스.
노우즈라고 했어. 싱의 뜻은? 싱의 뜻은 노래하다. 무슨 씨? 하다 씨. 안에 뭐 들어있어? 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너의 입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되겠네요. What 뭐? can you do with your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아,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했더니 I can sing with my mouth. With my mouth의 뜻은 With my mouth의 뜻은 나의 코를 사용하여 나의 입을 사용하여 나의 입을 사용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떻게 중에서 어떠니 어떻게 해야 그것도 구분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How 잠시만요 How can you 질문이 뭐였죠? 뜻이? 와 나의 코로라면 어떻게 이거 묻는 말 바꾸면 아 어떻게 너는 노래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너 노래 어떻게 할 수 있어? 입으로는 노래할 수 있지 What can you sing? 아 어떻게가 what이구나 아 어? 응 어떻게는 what이 아닌데 How can you sing? 뭐 할 때마다 가르쳐 줘야 됩니까? 너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can you sing? How can you sing? 했더니 I can sing with my mouse 오케이 계속해서 볼 수 있다 난 내 얼굴을 볼 수 있어 I see? 아닌데 I can see I see는 나는 본다고요 아 예 나는 볼 수 있다 난 노래할 수 있다 나는 노래할 수 있다 어? 난 노래할 수 있다를 영어로 해보라고요 나는 노래할 수 있다를 영어로 하면 I can sing! 네 방금 했잖아 난 노래할 수 있다가 I can sing이면 나는 볼 수 있다는 뭐겠어? I can see 아이 답답한 놈 I can see my face I can see my face with my face 아, 얼굴로 볼 수 있나요? 아, 얼굴로 얼굴 볼 수 있나요? 아 얼굴로 못 보지? 나는 눈으로 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눈으로 내 얼굴을 볼 수 있다 I can see my face with my eyes okay, My fac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My fac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 나의 얼굴 With my eyes 뜻은 뭐고? 뜻은 나의 눈을 사용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어떻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내가 다 볼 수 있다 누가 다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킨 오케이 이래다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겠어 What can you do? 네? 아 What can you do? 아 이 대답이 듣고 싶었나봐요 어 예 아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 했는데요? 아...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어? What? 너는 볼 수 있니? 너의 눈을 넌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나는 내 얼굴 볼 수 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질문과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래서 My face라는 대답이 듣고 싶을 때 질문은? 뭐지? Can you 넌 뭘 볼 수 있니? What can you see? 하면 되고 넌 뭘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 넌 뭘 볼 수 있니?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 넌 무엇을 먹을 수 있니? What can you eat? What can you eat? 너는 무엇을 만들 수 있니? What can you make? make. 넌 무엇을 할 수 있니? What
어? 네. 그래서 이따가 듣고 싶어 묻고 답하기.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너는 너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What can you see with 자꾸 my라고 할 뿐이야. Your eyes. 이따가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How can How can you see your face? 뜻은 with 아닙니까 이거? 아 with 안 들어가는구나. 네 뜻이요? 너는 어떻게 너의 눈을 볼 수 있니? 이게 눈이에요? 아 너의 얼굴을 볼 수 있니? 너 얼굴 어떻게 볼 수 있어? 어 눈으로 볼 수 있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대답이요? 얼굴을 본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네. 넌 눈으로 뭐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기.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넌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묻고 답하기.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너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묻고 답하기. How can you 어? 아, 그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묻고 답하기. How can you 어? How can 볼 수 있냐? 아, 볼 수 있니요? How can you see with your face? How can you see your face지? 윗이 아. 거기 왜 들어갔는데? 네 얼굴로 보냐? 아. 뭔가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이야. 아이고야. 내가 그 느낌이지. 네가 그 느낌이냐? 계속해서 I can see the sky. 아이고야. With my eyes. 이 묻고 답하는 건 혹시 저 뒤에 다 나오는 문장 아니야 혹시? 네. 응. 예. 이 대답 듣고 싶어. The sky요. 예.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내가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어요? 아, 아, 아. 응? 아.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이대다 듣고 싶어. How can you see your eyes? 아, 너의 눈을 어떻게 아.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모양이네요. 아. 어? 하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How 아이고야. Can you see your 어? 스카이 다시 생각이 많아진다. How can you see the sky? 아, the sky. 하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되잖아. 어? 아이고야,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이요. 하늘을 본다라는 대답 듣고 싶어. 했던 거 계속 반복한다. 할 때마다 새롭다.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do?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넌 눈으로 뭐 할 수 있어? 하늘 볼 수 있어.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방금 전에 했던 거 아니야? 똑같은 거 했던 거 아니야? 다만 단어만 좀 바뀌었지? 어? 너는 하늘을 어떻게 볼 수 있니? How How can you see the sky? 너는 눈으로 뭘 할 수 있니?
can you do with your eyes? 너는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한 3년 걸리겠다 다 하려면. 정신이 안 가겠다. 문장은 넘쳐나는데. I 뭘 도대체 하고 온 거야 안 온 거야? 빨리 좀 합시다. I can see my mom. 엄마를 볼 수 있나 봐요. 그냥 좀 이따 할까. 뭐? 좀 복습을 해야겠다. I can hear my m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누구겠지? 무엇이겠냐? 엄마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후지 그래 후 묻고 답하기 Who can hear 뭐라고요? Can you hear with my ears? 어? 맞나? Who can you hear with your ears? 뭐라고요? Who can you hear? 아, 맞구나. With your ears. 무슨 뜻인데? 너는 들을 수 있다. 너의 귀를 사용하여. 안녕하세요. 뭐라고? 이거 묻고 답하 이거 물어보는 문장이 뭐라고요? Who can you hear with your ears? 아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들을 수 있니? 너의 귀를 사용하여 Who는 아무 뜻이 없어요? 어? 아 어? Who are you가 뭔 뜻이야? Who are you가 무슨 뜻입니까? Who are you요? Who are you? 중학교 1학년 올라갈 친구가 Who are you는 알겠지 너는 누구니 아닙니까? 네 어? 후의 뜻이 뭡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더니 후가 뭔지 모르고 있네 가만 보니까 어? Who can you hear with your ears? 누구와 말하는 거 너 들을 수 있니? 귀로 엄마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어 With my ear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can you hear your mom? 하겠지? 네. 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귀로 뭐 할 수 있냐? 어, 엄마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어. 이거 계속 하고 있어. 어? 다음 번 더 기회가 있겠지, 그치? 다음 번에 좀 빨리 하자. 계속. 계속. I can hear the 단어가 제대로 어? 안 돼 있으니까 문장에서 또 해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I can hear